저희 살리고 노래 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니 뭐 노래 배우는 애들 이렇게 생겼어. 어? 예? 네? 아니에요. 어. 네, 자 오늘 저희가 배울 노래가 뭐냐면요, 아빠와 크레파스.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사랑하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즐겁고 신나고 귀엽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자, 살리고 살리고 하나 둘 셋 넷.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가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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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그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오늘도 포인트가 역시 하나, 둘, 셋, 네 개. 예? 어떤 모습? 다정하신 모습 아니야? 다정하신 모습. 어떤 모습? 이렇게 다정하신 모습 아니야? 다정하신 모습. 어? 그 뒤에 나머지 세 개는요, 그냥 알아서 눈 크게 뜨시고 부르면 돼요. 아셨죠? 알았어. 자, 들어갑니다. 살리고 살리고 하나 둘 셋 넷.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나들이 딱 나갔는데 왜 쉬는 날이면 쉬게 놔두지 나들이 나갔냐고요. 짜증을 막 내시고 날씨는 왜 이렇게 덥냐고요. 짜증을 막 내시다가 갑자기 짧은 미니스트를 입은 섹시한 아저씨가 길을 물어보는 순간 다정하신 모습으로 한 손에는 크레파스를.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아버지를 붙잡더니 정수기 하나만 사랑으로 사라고 이거 흙탕물도 맑게 해주는 그런 정수기라고 10명한테 팔아보면 공짜로 드리겠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내가 이런 상소에 넘어간 사람으로 보이냐고 안 산다고 안 산다고 큰 소리 빵빵 치시더니 결국 사가지고 오셨어요. 응응 그릴 것은 너무 많은데 하얀 종이가. 내가 소개팅을 딱 나갔는데 아저씨가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난 밥만 먹고 헤어지는 줄 알았더니 영화도 보자고 그러고 드라이브도 하자고 그러고 드라이브 안 먹고 쫙 하고 집에 데려다주면서 내가 사귀자고 그랬더니 싫다고 싫다고 내가 왜 싫다고 부족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좋은데 내 키가 너무 작아서 아빠 얼굴 그리고 나니. 신혼여행 첫날 밤에 마누라가 샤워하는 소리에 막 흥분돼가지고 막 분위기 잡으려고 막 촛불도 켜놓고 와인 쫄쫄 따라가지고 섹시한 잠옷 입고 섹시한 포즈 침대에 누워가지고는 가슴 막 콩닥콩닥 뛰고 있는데 드디어 마누라가 타올만을 걸치고 나오는 순간 잠이 들고